한적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. 급하게 달려온 카센터 사장은 차를 보는 게 아니라 도로를 살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차에서 나온 운전자는 도망을 칩니다. 과장님! 저 과장님!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? 한적한 지방에 위치한 허름한 카센터. 안 그래도 파리만 날리는 이곳에 바로 옆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트럭 먼지까지 날렸는데요. 에휴, 씨발 진짜. 참다 못한 재구는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고, 카센터 사장인데 아니 저 이거 놔봐. 아니 나오세요. 오늘도 쫓겨났습니다. 사실 재구는 업체 측이 제시한 보상금을 거절하며 그로 인해 마을에서도 미운털이 박힌 상태였죠. 그러니까 그 준다고 했을 때 좀이라도 받았으면 이래 피곤한 일도 없었을 거 아이요. 인자라도 그만 고개 숙이고 그 청년에 들어가소마. 그럼 이 동네 사람들 차라도 몇 대 받을 거 아닌가 봐. 새끼야 그냥 폐차시키라니까. 읍내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마을의 실세 용석. 막강한 청년을 회장으로 군림하며 동네를 독점해버렸는데요. 어느 날 나타난 경쟁자 재구는 눈에 가시였고, 아니 저 어디서 폐차시켜야 된다 카던데. 밸브 몇 개만 바꾸면 몇 년도 탈 수 있어요. 네가 뭔데 이 빵 좀 뚫었노? 짝사랑하던 순영이와 결혼까지 하며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. 인형에 눈가를 붙이며 홈쇼핑을 주시하는 순영. 하지만 힐링하시면 참 예뻐요. 저기 그 방금 전에 주문한 것 좀 취소하려고 하는데요. 옷 한 벌 마음대로 살 수 없는,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딱한 처지였죠. 전기세가 뭔데 위 먹고 이게? 잔말 말고 이달 말까지 가게 비우고 아랫방으로 들어온다. 알았나? 비참하게 돌아가던 재구는 간만에 손님을 받게 되고 왼수로만 생각했던 트럭이 일거리를 물어다 준 것이었죠. 아니, 이런 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? 그 저쪽에 공사 현장에 트럭들 많이 다니는데 아마 거기서 떨어진 것 같네요. 아니, 거기서 떨어졌어. 그리고는 다시 한 볼 타지 사람이란 생각에 바가지를 씌워버렸는데요. 한 짝에 25만 원씩 해가지고 50만 원 주시면 되겠네. 아 무슨 바가지 씌워도 정당해. 아 적당히. 그냥 가자. 서울까지 언제 올라가려 그래. 짭짤한 돈맛을 본 재구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아내 몰래 떨어진 철조각을 모아 도로에 뿌렸습니다. 다음날 여보! 아 빨리 일어나. 손님 오셨어요. 정말 손님이 오게 되고, 손님? 타이어 갈 때는 두 짝 따가는 거야. 재구는 지역 사람과 타지 사람을 확실히 구분했는데 15만 원만 주십시오. 남는 게 있나 어디? 아유 잘해드려야죠. 군청에서 일하시는데. 아 이런, 첫 손님을 끝으로 더 이상 반응이 없었죠. 이유는 간단합니다. 바로 트럭이 철조각을 밀어냈기 때문인데요. 자비 없는 망치질에 크고 날카로워지는 철조각. 각도와 경호의 수를 계산해 도로에 한땀 한땀 철조각을 놓던 재구는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고,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설득했죠. 그 우리 카센터 오는 그 차들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차들이거든. 그런 사람들 돈 몇 푼 뜯어가는 게 뭐. 비도덕적인 남편의 행동이 못마땅한 순영. 하지만 단 몇 시간 만에 주게 되는 돈을 보며 마음이 변했는데요. 그 시각 재구의 덫으로 다가오는 차가 있었으니 바로 리조트 사업으로 마찰이 있었던 여사장이었습니다. 두 시간이요? 아니 두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? 에이 먼지가 많아. 딴 데 가시라고 그래. 내키지 않았던 재구는 미쳤어? 수리비 두 배로 준다니까 빨리 가서 해.
무려 두 배라는 말에 수리를 하기로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순영은 여사장을 부럽게 훔쳐봤죠. 내가 하나 살 테니까 오늘은 그만해요. 하지만 여사장의 호의에 자존심이 상해버린 순영. 그리고 바가지를 씌우는 재구. 네, 260만 원이요. 아니 타이어 두 개 갈았는데 무슨 260만 원 나와요? 아까 먼저 해주면은 두 배로 준다고 그러셨잖아요. 줄게요. 주면 될 거 아니에요, 아저씨. 그때 저희 카드 안 받아요. 자존심에 기스가 난 순영까지 합세하는데요. 카드기 없어서 현금만 받는다고. 고맙습니다, 아줌마. 니들이 그러고 사니까 평생 그 꼬라진 거야. 여사장의 뼈 때리는 팩트에 순영은 제대로 자극을 받았는지 누가 들키지 않고 얼마나 해야 그 여자처럼 살 수 있을까? 효율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. 여보, 우리 맨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말고 차라리 여기다 박아버리는 거 어때? 나도 간만에 머리 나러 갔다 와야겠지. 슬슬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부부는 소비를 시작하는데 이러고 있지 말고 좋아하는 맥주라도 사 마시러 가. 맥주. 간만에 왔는데 영양도 안 주지. 원래 4만 원인데 내가 다 해가 8만 원 해줄게. 뭐 얼마 안 하네. 해주세요 그럼. 아 그래. 소문은 작은 동네 삽시간에 퍼져 용석의 귀까지 들어갔죠. 대웅은 요즘 완전 놀았나 보던데. 대웅? 예. 네. 갑자기 밀린 것까지 싹 다 입금했다니까. 아이고 양반대긴 틀렸네. 틀렸어. 한편 여사장의 아이가 납치를 당했는데요. 최근에 원한을 살 만한 일이나 큰 돈이 오고 간 적은 없으셨나요? 아줌마, 나 가방 좀 갖다 줘요. 원한 관계를 골똘히 떠올리던 그때 순영의 인형이 들어왔고 유력한 용의자로 재구가 지목됐습니다. 이제 잠 좀 자게 해. 빨리 끝내 봅시다. 예?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나온 재구는 파출소장의 호의로 차를 얻어 타게 되는데 집에 바로 가시는 거죠? 제가 태워드릴게요. 소장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. 아니 백도 없고 멋도 없으면 그냥 가만히 좀 찌그러져 계세요. 예? 아니 괜히 바쁜 사람들 막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게 만들지 좀 마시고. 예?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유가 가난이라고 생각한 재구. 본격적으로 펑크를 내려 했는데요. 온 동네 차는 다 빵꾸 나갖고 이 동네 확 쓸어버려야 되는데 씨발. 그날 밤 순영이 도로에 구멍을 내는 모습을 본 용석은 부부의 비밀을 알게 되고 순영을 압박했습니다. 그냥 가나. 철물 좀 안 들리고. 알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궁금하지. 궁금하면 찾아온 날 가르쳐줄게. 순영은 재구를 떠보며 반응을 살폈는데 만약에 누가 우리 일을 알고 있는데 신고 안 하고 있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저기 물었지? 때려쳐야지. 그럼 뭐 먹고 살 건데? 아이 그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. 다시 가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두려웠죠. 결국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용석에게 몸을 내어주는 순영. 이후에도 그녀는 지속적인 관계에 응했는데요. 저 뭐야? 사고 난 거 아니에요?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재구는 부랴부랴 못들을 제거했습니다. 그때 사고 운전자와 눈이 마주치고 놀란 운전자는 도망쳤죠. 과장님, 저 과장님! 2019년 개봉한 카센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블랙 코미디 장르의 영화입니다. 카센터를 운영하는 가난한 부부가 우연히 펑크 선율을 맞이하며 벌어지는 코믹하면서도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요. 한번 꼭 보시길 바라면서 댓글에 영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